우리나라와 일본이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오늘부터 상호 간의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절반이 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빗장을 걸어 세운 가운데 각 나라들에서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취재 기자 연결해 보죠. 권세욱 기자. 네, 권석입니다. 네, 오늘부터 한일 간의 이동이 사실상 제한되기 시작했죠. 네, 외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부터 양국 간 비자 면제가 중단됐습니다. 양국은 관광 목적 등의 여행자에게 90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요. 일본이 지난 5일 중단을 발표하자 우리 정부도 맞대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여행이나 출장 포기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사업 차질이 우려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들 전 세계 몇 곳이나 됩니까? 외교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모두 106개국입니다. 유엔 회원국 수가 193개국임을 감안하면 전 세계 절반 이상이 왕래를 막는 셈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29일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유지하면서 대구에 한해 4단계인 여행 금지로 높였습니다. 네, 세계 전역에서 코로나19가 지금 굉장히 급속히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 지역은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섰고 중동 지역은 7천 명에 다가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명대를 유지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세혁입니다.